제주도가 이제 상장기업 육성 유치에 약 그 20개의 목표를 갖고 이제 민선 8기 도정이 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9개에서 앞으로 11개를 늘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은 아시겠지만 이제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제주도가 그럼 JDC의 투자 재원이 끊긴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JDC가 돈을 계속 낼 수 있다면 JDC 돈 계속 내서 펀드를 만들면 되는 거죠. 하지만 그거는 아무래도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하는 지향점은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투자가 되고 기업들이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복잡계에 대응하는 기업들은 스타트업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잡계를 잘 움직이려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자율적인 주체가 많이 필요합니다. 혁신적인 인재, 혁신적인 기업, 혁신적인 자본들이 있어야 되고 고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동의 목표를 나아간다고 하는 과정들 속에서 혁신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왜 스타트업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청년 실업 문제가 지금 굉장히 높게 되어 있고 청년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더 이상 안 만들어지는 이런 시대에 한국이 도래를 했고요. 기존에는 어떤 이제 제조업 기반 큰 대기업들이 만들었던 이제 국가 주도의 어떤 경제 성장을 잘 만들어 왔다라면 앞으로는 지식 경제 산업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새로운 이 굴뚝 산업에서 지식 경제로 가야 되는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희 데이터 상으로는 거의 제주도민의 거의 대부분이 쓰시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활성화율도 굉장히 높고 저희가 놀랬던 거는 연세 드신 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제주도의 어떤 분위기가 앱을 사용하거나 IT를 다루는 것에 큰 어떤 진입장벽 같은 게 높지 않다, 의외로.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테스트하거나 접하시는 거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있지 않으신 것 같다. 이 정도 수치가 나오는 데는 서초나 이 정도가 굉장히 활성화율이 높거든요. 그것만큼 제주도가 나오는 상황이랑 저희가 제주도를 보면서 이쪽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출시했을 때 테스트베드는 어떤 리트머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저희가 좀 확인을 해오는 게 있고 안녕하십니까. JDC 이사장 양영철입니다. 올해 세계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잘 아실 겁니다. 코로나 재확산,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망 불안, 인플레이션 심화, 통화 긴축에 따른 수요 부진 등으로 성장세가 상당히 이제 둔화되고 있습니다. 벤처, 오늘 논의되는 벤처 스타트 기업은 지난해만 해도 6만 8천 개의 일자리를 늘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10대 대기업이 내놓은 것보다 훨씬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벤처와 스타트 기업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서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이번에 이제 워케이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워케이션이라고 하는 큰 이제 건물도 짓고 또 유치도 하려고 합니다. 제주 자체가 아주 화려한 그런 곳은 아닐지라도 스타트업들이 실패해도 보듬어주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주고 지원해주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글로벌 회사로 또 성장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는 그런 제주도가 됐으면 좋겠다. 공공의 투자 확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지속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사실은 모태펀드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도 세계 어디든 벤처 투자는 민간 자금이 하는 겁니다. 민간 자금이 하는 건데 모태펀드를 만들었던 이유는 정부가 그 메커니즘이 돌아간다는 것을 민간에 보여주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인프라를 만들어서 민간이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벤처 투자를 하는데 그 제도를 만들고 표준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취지가 있었고요. 제주 같은 경우에 시장에 의한 지역 투자가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니 그걸 조금 더 가속화하기 위해서 공공에서 재원을 투입하고 그거를 투자로 이끌어내는 어떤 노력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 지역들은 실제로 그런 면에 매우 적극적이고요. 모태펀드가 해외 벤처 캐피탈에 해외 벤처 캐피탈이 운영하는 펀드에 출자를 하고 그 펀드들이 국내 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태가 그동안 국내에 있는 좋은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시도를 해봤는데요. 사실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투자자가 국내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그 기업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합니다. 모태펀드가 직접 투자하는 것들은 그냥 단독 직접 투자가 아니고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목적에 의한 매칭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벤처캐피탈이 어떤 투자를 했을 때 그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에 모태가 가지고 있는 재원으로 투자를 더해주는 개념인데요. 그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R&D 기업, 정부의 R&D 과제를 달성한 기업, 하나는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기업을 벤처캐피탈이 찾아서 투자하고 모태에다가 매칭 신청을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선결돼야 되는 조건은 벤처캐피탈이 제주도에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러고 나서 모태펀드에 신청을 했을 때 그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는 투자를 받은 거에서 투자의 결정권은 기업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을 뭐 인건비로 쓰든지 마케팅비로 쓰든지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죠.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비범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곳이 우리 회사다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도 있고 그래서 이 인재 양성 관련돼서 이제 그 배달의 민족의 결국은 사실은 성공에 직결되는 게 사실 그 부분이었다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아한 형제들만의 그 인재 양성 방식, 방법 그걸 좀 소개 좀 시켜주시고 저희가 이제 송파구에서 제일 잘하는 11가지 방법이라고 해서 뭐 12시 1분은 12시가 아니다 뭐 이런 11가지 이렇게 있거든요. 뭐 페이스북에서도 1만 건 이상 공유되기도 했고 실제 삼성전자 회장님도 그걸 배우려고 오셨고 현대카드 회장님도 오시고 행안부 차관님도 오실 정도로 저희의 조직 문화를 배우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단순히 그 어떤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수평적 조직 문화를 잘 갖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할 때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일할 때는 수직적으로 그리고 평상시에는 직원들끼리 이제 수평적으로 왜냐하면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사실은 자원이 많지 않거든요. 인력이 부족하고 자본이 항상 모자랄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 내에서 굉장히 빠른 실험과 빠른 실패들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레슨들을 가지고 방법론을 찾아가는 게 스타트업입니다. 책임은 실행한 사람이 아닌 시킨 사람이 지시한 사람이 책임을 가진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만큼 누군가가 어떤 실패를 했을 때 그 실패를 가지고 너는 올해 왜 이거밖에 못했어? KPI라는 것을 가지고 특정 담당자를 이렇게 조율하는 것보다는 전체 우리가 그런 실패들을 통해서 당연히 그 실패에 대한 책임들은 있는데 그 실패에 대한 책임들은 조직장이나 최고 책임을 가진 사람이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직원 스스로가 굉장히 다양한 도전과 책임을 스스로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스타트업한테는 굉장히 좋은 어떤 기성 기업들과의 도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와야 저희도 본사가 오던지 어쨌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어야 되거든요. 자기 주거를. 그렇지 않으면 기업은 여기에 메인을 오기가 좀 어렵고 그냥 뭐 법인 이전 정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여기서 모일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스타트업 직원분들이 저희 당근도 이번에 올해 제주도 많이 내려왔는데 제주도 많이 내려오세요. 제주도에서 일하고 싶어 하시고 워케이션도. 근데 그게 주거로 연결되지는 않는 거죠. 예. 그랬을 때 그 중간에 어떤 것들을 잘 메워 나간다면 그리고 저희가 아무리 재택을 한다고 해도 가끔 모여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된다면 충분히 제주도에서 어떤 제2의 본거지를 마련할 수도 있는 길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제주에서 지금 또 현재 또 기업 활동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럼 앞으로 내려올 계획이 있거나 현재 활동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이 제주에서 기업 활동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뭔지 교육이나 아마 교육 문제가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개발자들이나 저희 그러니까 핵심 인재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인재가 있는 곳으로 회사는 가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강남, 강남에서도 테헤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 이런 인재가 육성되고 있는지
채용할 수 있는 인재가 있는지, 혹은 서울에 있는 인재도 어떤 전국에 있는 인재들이 제주도에서 주거를 바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들이 조금 더 어떤 보이는지, 그런 전망들이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